암 치료는 그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죠? 제1세대 항암제로 그냥 암세포만 죽이면 된다라는 참으로 단순 무식한 그런 항암치료법에서 아 이게 표적 암세포만 죽여야지. 예, 상당히 발전한 거죠. 그렇죠? 그 생각이 발전한 겁니다. 근데 아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면역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아, 그래서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면서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면역항암제도 이게 잘 안 되구나. 그러면 이제 제4세대 항암제. 제4세대 항암제 그래 놓고 그 빨간색 글자가 뭐예요? Cancer reversion 이라는 말입니다. Reversion. Reverse. 리버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암을 리버스 시킨다. 그런 치료다. 여러분, 이 암 치료 중에 가장 멋있는 치료는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돌리는 그런 치료를 cancer revers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reverse란 말이 무슨 뜻이냐? reversion,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복귀. 그러니까 암 복귀 현상을 cancer reversion이라고 그럽니다. 암이 정상세포로 다시 복귀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오!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복귀될 수가 있구나. 다시 역전될 수가 있구나. 다시 전환될 수가 있구나. 다시 어떻게 되돌아갈 수가 있구나. 와, 옛날에는 우리 의학계가 이걸 몰랐어요. 한번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암세포가 돼 버리면 정말 이거는 암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라도 우선 어떤 조현병이나 이런 병일지라도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만 전환되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모든 병은 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포가 변질된 병 중에 가장 심각하게 유전자의 변질이 온 그런 질병은 그게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들도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저 cancer reversion, 암 복귀 현상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이 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유전자는 어떻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이 비정상이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갈 수 있다. 여기에는 뭐가 영향을 미친다?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도 있지만 내면적 환경이다. 이 외부적 환경을 옛날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고 내면적 환경을 내면적 환경은 내 마음에 품은 무엇이다? 뜻이다. 그 뜻을 바꿔주면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내면적 환경을 선택했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뜻을 받아들이려 했느냐. 내가 아무거나 막 처먹기로 선택했느냐, 아니면 내가 건강식을 하기로 선택했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갈 수도 있고 비정상이 되었던 유전자들도 어떻게 되돌아 정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암 복귀 현상이란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면역 항암제까지 이게 이제 3세대 이제 항암제가 나와서 이제 또다시 퇴각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촉진해 준다면은 그게 그런 물질을 개발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뭐예요? 최고의 항암제지. 그렇죠? 그래서 저게 제4대, 4세대 항암제로서 지금 개발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이런 그림서 여러분 보시기엔 이게 완전히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설명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뭐다? 네? Cancer reversion 그림이다. 자, 여기는 cancer, 암세포다. 암세포가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넘어서 다시 정상세포, normal cell, 정상세포입니다. 정상세포로 암세포가 아리랑 고개를, 여기 빨간 화살표,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가서 cancer cell,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저 그림을 그릴 만큼 모든 것이 지금 다 밝혀졌습니다. 확실하게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약이 진짜 나올까요? 약이 나온다 칩시다. 치는데 여러분이 이 환경을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뭐 약으로 돌려놔도 다시 뭐예요? 아무 돌아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는 것은 즉 뉴스타트식 항암 치료가 바로 제4세대 항암 치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아리랑 고개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너무 높아 고개가. 그래서 이 암세포가 일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또 도로 빠꾸 해서 돌아오고 또 올라가려고 애를 쓰다가 빠꾸 해서 돌아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낮아지면 된다. 그래서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추는 물질을 발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낮추는 방법이 뭘까? 이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섯 가지 물질들을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CDX2, ELF3 뭐 여러분 기억할 것 전혀 없어요. 이거는 웬만한 의사들도 몰라요.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이것도 이 연구 결과는 사실상 최근에 지난 한 5년 이내 이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생산이 잘 되면 이것이 이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된다면 이러한 물질들은 어떻게 생산이 될까? 어떻게 생산되겠어? 이러한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있다고 해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암에 살다 보면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암에 걸릴 수도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가 꺼져서 그렇죠. 유전자가 꺼지는 이유는 뭐예요? 기가 막혀서. 그 기가 막히는 이유는 뭐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죠? 예. 네. 왜? 왜 미워하게 되고, 왜 분노하게 돼요?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다 그거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랑이 생기의 본질인데. 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도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이게 뒤틀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안 했던 것만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은 결국은 이기심과 욕심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하고 싶어?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괴롭혀 주고 싶어. 그거를 버리라 그래, 버려, 형벌.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에는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 사실 그래요. 저도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딸은 잔소리 안 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 근데 이제 첫째 딸은 둘이가 연년생이에요. 연년생인데. 아, 이 둘째 딸이 더 똑똑해. 첫째도 똑똑하지만, 그건 둘째는 이건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걔가 커가지고 결국 텔레비전 방송국, 미국의 큰 텔레비전 방송국의 앵커가 됐어요. 야, 이거 막 골치 아파요. 지금 본부장하고 비슷해. 말을 막 총알같이 따따따따 하는데 뭐 그것도 막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막 그래가지고 걔하고 한번 말다툼 하려면 막 아이고 막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아 얘가 공부를 더 잘하는 거야. 그리고 또 더 이뻐. 이쁘니까 앵커가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 큰딸에는 참 우리 큰딸은 어릴 때 정말 힘들게 자랐어요.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저는 이제 이 아빠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애를 키울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기 때부터, 손님들이 오면, 연년생이니까, 이제 큰 딸은 이렇게 이제 기어댕길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방금 이제 갓난 애기야. 근데 집에 손님들이 오면 우리 작은 딸인데 어머 이뻐라. 큰 딸은 완전히 뭐예요? 완전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때도 질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면 그 둘째 그 동생이 자는 데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그러면 이 무식한 아빠는 어떻게 할게? 왜 언니가 동생을 때리냐고. 예? 예? 그 아빠 때문이 맞네. 아빠 때문이 맞네. 그래가지고 그 언니는 큰딸은 저한테 많이 맞았어. 우리 한국 아빠들 뭐 급히 하면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에는 막 때렸다 그때. 야,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좀 배워가지고 이해를 하지. 아, 얘가 샘이 났구나. 참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괴롭겠구나. 그러면 괴로운 쪽을 어떻게? 더 달래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는
온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막 이러니까 얘는 막 둘째는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막 대단한 거요. 공부도 막 월반해버리고. 그러니까 언니는 월반도 못하고 동생은 벌써 졸업해버렸어. 응. 그러니까 얘는 그 동생한테 눌려가지고, 그래서 얘가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맨날 죽는다 그랬어. 맨날 자기는 죽는다. 그래서 그 당시엔 핸드폰도 없는 데인데, 아빠 나 지금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지금 그런데 그때 이제 막 달래고 그래서 제가 이 큰 딸 때문에 고생을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마약을 하게 됐어. 왜 속에서 막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성공하고 잘 될수록 그래서 동생은 인류대학에 갔다고 미국서. 근데 얘는 뭐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러느라고 인류대학도 못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열등감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참 그 큰 딸이 참 불쌍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마약을 하게 됐어. 얘는 마약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 완전히 뭐예요? 동생 때문에 인생 완전 동생하고 아빠 때문에 인생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평생을 뭐하고 뭐 가지고 살았어? 증오와 분노야. 그리고 질투. 그 덩어리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 없어? 맨날 막 밉고 질투 나고 막. 그리고 아빠가 자꾸 때리니까 말이야. 아빠한테 막 분노가 들끓고. 그러면 당연히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행복감을 전혀 못 느끼니까. 그런데 행복감은 느껴보고 싶고. 그런데 친구가 우연히 줘서 한번 탁 해보니까 이게 끝내주거든. 그럼 그게 폭 빠져버리는 거지. 정말 제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더라면 우리 큰딸은 결국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 그럴수록 제가 어떻게 할게? 너는 말이야, 너 동생을 봐. 쟤는 저렇게 한,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이래 싸면 어떻게? 끝없는, 그렇죠. 끝없는 거기서 살기 싫은 거야. 참, 여러분. 근데 얘가 감옥에 가서, 감옥에 탁 가게 됐어. 마약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방에 탁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는 얘는 막 완전히 미친 거지. 막 이러고 막. 간판에 한 발 탁 들어섰는데, 아하. 누가 나를 여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나의 선택이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일로 끌고 왔구나. 이제 이제 걔가 그렇게 될 당시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한 1년 전부터는 제가, 제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 때린 것도 제가 잘못, 근데 뭐 이미 상처는 어떻게, 깊이 남아있고,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부드럽게 이제 더 잘해주니까, 막 더 나빠지는 거야. 그러다가, 감옥을 들어가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더 나빠져도 저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하는 사랑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그런 사랑이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아빠는 옛날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가지고 너를 맨날 벌 주고 때리고 소리치고 그래서 너를 바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게 틀린 방법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지금부터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빠는 너를 절대로 아빠의 마음은 아직도 부족해서 네가 나쁜 짓을 하면 미워지고 화도 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너를 더 사랑하고 너를 정말 마음을 바꿔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러실 뿐이다. 얘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듣기싫어! 막 그러고 그랬어. 근데 감옥에 한 걸음 탁 가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벌줘서 여기 감옥에다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적으로 믿어요? 조건적으로 믿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자꾸 마약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쳐넣었다고. 대충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저는 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이다를 가르치기 위하여 다 열심히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게 그날 효력을 발생한 거야. 얘는 듣기 싫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에게 하지 마. 뭐 아빠 내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해도 돼. 아 이래서 하고 난 죽어버릴 거야. 근데 제가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아하, 내가 선택해서 이 감옥까지 내가 나를 끌고 왔구나.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아, 내 선택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런 엉뚱한 선택을 한 거요? 증오심과 분노야. 그렇죠? 아, 그런구나. 그래서 얘가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빠를,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가르쳐 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오늘 이 감방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증오를 선택했고 나는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너무 괴로워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 마약 때문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감방 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새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딱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했더니 그 감방에 조그만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쪽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쫙 들어오더라. 들어오면서 자기 몸을 비춰주더라. 몸이 따뜻해오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 뭐가 들어온 거요? 네, 생기가 들어온 거요. 생기가 들어오면서 왜 편안해졌죠? 예, 네, 내 세포에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고 켜진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편안해져 본 기억이 없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드디어 아빠가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자기에게 어떻게 주시니까 그 세로토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물질,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탁 켜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더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 그 이후로 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애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때까지는 막 하고 막 이러다가 애가 조용, 예, 말도 잘 듣고, 예, 완전히 헷달려 180도로. 그때 얘가 이제 나이가 어렸죠. 나이가 23살인가 뭐 그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어린 20대 뭐 이렇게 되면 좀처럼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앞날도 어떻게 참 막막하고, 근데 얘는 죄질이 너무 나쁘다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얘는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감옥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죄수 누구누구를 다시 심사해보라. 그래서 법원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쭉 기록, 이달 기록 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변한 거, 얘가 이제 그 경험을 얘기를 해줬어. 법원에서도 보니까 이건 변한 게 확실하거든. 그래. 그러면, 너는 석방하겠다 하되, 가택연금. 집에서 이제 연금 상태 있는. 그러니까 뭐 차고? 발찌 차고. 그래서 발찌를 차고 2년을 살았어. 아시겠죠? 근데 2년 동안 얘는 완전히 이제 사고를 한 번도 안 친 거야. 그동안에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그래서 얘는 무슨 공부를 시작했냐면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을 땄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2년 후에 법원에서 쭉 기록을 보니까 이 발찌를 차고 가택연금을 해도 사고 치는 애들이 많거든. 근데 얘는 이제 사고를 한 번도 안 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공부도 탁 해서 이제 그래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처럼 마약에 빠진 젊은 사람들을 상담해서 마약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상담 심리학을 택했다. 와, 그래서 법원 쪽에서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특별 어떤 사면식으로 해가지고 그 범죄 기록을 경범죄로 완전히 격화시켜가지고 중범죄를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기록을 전부 말소시켜줬어요. 와, 놀랍죠, 여러분. 그 저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제? 이제 범죄 기록을 가지고 이거 이제 전과자 아니에요. 얘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 근데 다 그래가지고 얘가 옛날에 자기가 마약을 할 때 상담 받았던 그 상담소의 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마약 상담을 하는 거야. 근데 마약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들의 뭐 99%는 자기가 마약을 해본 일이 없어. 근데 얘는 뭐예요? 마약을 해도 아주 그냥 지독하게 하고서 그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았으니 이 상담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상담사로서 아주 그 지역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얘는, 얘는 그때부터 이제 뉴 스타트를 철저히 해가지고, 아, 이제 지금 이제 50이죠. 50 하나가 됐나? 예. 그래서 세상에 딸이 50이 넘었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아, 얘가 제일 더, 훨씬 더 건강하고, 이제는 제일 행복해.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상담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빠. 아빠의 마음을 이제 잘 알겠다. 이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을 몰랐다. 아, 이러면서 지금 아주 행복한 상담사가 됐겠다. 그 이번에 그저께인가 전화가 왔는데, 지금 미국에 코로나가 막 굉장하거든요. 굉장해요. 뭐 하루 뭐 확진자가 뭐 20만 명 그래요 미국에 지금. 우리는 뭐 500명, 600명 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미국 뭐 20만 명. 그래가지고 저 미장원에 갔다가 확진 받았대. 아니 확진 받은 게 아니라 미장원에서 이제 머리를 다 했는데 그 미용사가 확진자야.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좋다고. 그래서 얘는 뉴스타트 생활하고 건강식하고. 그 지금 둘째 딸보다 훨씬 더 행복해. 아시겠죠? 그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죄가 많은 곳에
무조건적 사랑은 성공한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 생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얘는 그 감옥에서 자기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감옥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비춰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일평생 그런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그래서 참 제가 이제는 누구하고 제일 가깝게 큰 딸하고 제일 가깝고 작은 딸은 아직도 싸우고 있어 나하고. 그참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물질 뭐 앞으로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많아질수록 많이 생산될수록 이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면 이 암세포가 뭐 정상 세포로 쉽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지금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춰주는 이런 물질. 그런데 이런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암에 걸려도 이런 길을 다 살아날 길을 하나님은 그 프로그램을 다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다 짜 놓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작동만 시키면 돼. 그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힘이야. 그것은 생기라는 힘이고 그거는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고 그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기심 욕심은 항상 내가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랑의 사회에서는 누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요? 제일 잘난 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자연히 무슨 사회가 돼버려? 경쟁 사회가 돼버려요. 이 경쟁 사회가 되면 이제 이거는 골치 아픈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다 1등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시험 칠 때 안 보여주려고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가 사랑이 없어지는, 그렇죠.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이 경쟁심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자, 승자가 있고, 자연히 뭐예요? 패자가 생긴다. 예. 승자는 어떻게 돼? 이 패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깔 보는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뿌리가 어디예요? 조건적 사랑. 예. 네. 그래서 승자는 교만해지고, 교만, 자존심이 생기고, 패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자는 열등감.
죄의감? 절망감. 그래서 이 승자들이 자기들을 깔보니까 뭐예요? 분노가 발생하고 증오심.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야. 자연이 이렇게 돌아간대. 응? 그 다음에 이제 또 말 안 들으면, 시킨 대로 안 하면 뭐를 주게 돼 있어? 형벌. 형벌이 있으면 자연히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발생합니까? 위선. 싫어도 어떻게? 좋은 척 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안 있어요? 살고 있어요. 이 속에서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꺼져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유전자 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이 지경을 어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돼. 이게 내 내면에 차 있으면 유전자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질병이 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을 죽인다. 사망.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다 이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를 통틀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뭐예요? 죄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남의 거 훔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환경이 조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죄라고 그래. 아시겠죠? 이 죄인을,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조건적으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기적이야. 다 욕심쟁이 아니에요. 네, 욕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가 이 병아리를 많이 부화시켜 봤어요. 우리 방에서 부화기를 사놓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 그 부화시켜가지고 저기 농장이 있거든요, 양양에. 거기 가서 이제 키우고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닭들이 아주 뭐예요? 토종 닭들이 다 풀 먹고 벌레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건강해. 걔네들이 계란을 낳으면 계란이 참 맛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번 겨울에도 또 이제 부활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활을 해놓고 이제 병아리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람이 병아리 키우는데 굉장히 정성을 들여요. 이제 병아리 사료가 있어. 근데 뭐 사료는 돈만 주고 사오면 되는데, 그거는 별로 건강식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자기가 건강식을 만들어. 채소들 해가지고 다지고 채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것도 또 현미하고 섞어가지고 그러면 이 병아리들도요 건강식을 알아. 사료하고 건강식 주면 사료는 쳐다보지도 않아. 예. 네. 그런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병아리들이 뭘 알아? 요 이제 태어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병아리들이요. 그 채소를 잘게 썰어 가지고 이제 주는데 혹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게 채소가 너무 길면 병아리 목에 걸릴까 봐 가지고 이제 그 주는데 이 병아리들이 그 채소를 콕콕콕콕 먹다가 이게 잘 안 잘려진 거 긴 거 이거를 어떤 병아리가 콕 집어요. 그러면 집자 말자 어떻게 하게? 도망갑니다. 누가 가르쳐 줬나?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욕심쟁이야.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도망가거든요. 달려가요. 그러면 아직도 여기에 먹을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병아리가 어떻게? 그거 뺏어 먹으러 또 따라가요. 참 여기도 죄의 세상이야. 네? 경쟁 세상.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됐어요. 아시겠죠?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루 이틀밖에 안 된 병아리들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다? 조건적 사랑이고 이 조건적 사랑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질병이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네. 그러면 우린 또 뭐라 그래요?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면 어떻게? 이기적인 것은 정상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어떻게? 벗어나기 위하여 지금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가 많은 곳에 형벌을 준다.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고,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더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도 변할 수, 우리 딸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빠로서, 우리 딸이 감옥에 갈 때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우리 딸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를 비춰주셔서 유전자를 켜주시고 착한 일한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뭐밖에 없어요? 아빠가 믿는
우리 아빠가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실을 받아들인 것밖에. 그리고 그것을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 감옥에 들어왔어도 내가 원한다면 나를 어떻게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여러분의 유전자의 변화는 이런 놀라운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자꾸 더 깊이 배우시라고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 그릇에 담겨지면 드디어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담긴 것이 없으면 그때 느낌이 바로 공허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이 텅 비어서 뭐를 해도 뭐예요?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다가 이 무조건적 사랑이 탁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마음 그릇에 담기면 아 이제야 채워질 것이 채워졌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자꾸 더 채우고 싶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새로운 깨달음이 자꾸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유전자는 잊어버려도 돼.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알아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려놓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